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눈이 많이 내리면서 중부지방 곳곳에선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중앙고속도로에선 차량 10대가 부딪혔고 LPG 탱크로리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한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영서 지역. 하얗게 눈 덮인 도로 위에서 차량 10여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히면서 꼼짝없이 뒤엉켜섰습니다. 대박. 여기도 있네. 중간중간 계속했대. 부끄러우니까. 이 사고로 1시간 정도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횡성군 공급면 중앙고속도로에서 LPG 탱크로리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고, 비슷한 시간 강원도 홍천군 부근 영동고속도로에서도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딱 나오자마자 차들이 다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하나가 완전 뒤돌아져 있었고, 핸들 조작대로 움직이지가 않고 계속 미끄러져서.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는 후진 중이던 차가 미끄러져 주택 외벽을 들이받아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됐습니다. 적설량 8.8cm를 기록한 서울 시내는 오전부터 도심 부근 도로들이 통제되면서 한동안 차량 정체와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또 인천공항에서는 여객기 기체에 붙은 눈과 얼음을 제거하느라 항공편 12편이 예정보다 늦게 이륙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